밭에 두릅이 나왔길래 두릅 튀김합니다. 두릅을 이와는 땅두릅인 것 같습니다. 나무두릅이 있고 땅에서 나는 땅두릅이 있고요. 나무두릅은 아직 이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끓는 물에 데쳐서 물기를 다 빼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도 찬물에 좀 담가서 조금 쓴맛을 좀 빼주세요. 그리고 달걀 한 개, 튀김가루 반컵에서 끓는 물 준비했습니다. 일식튀김처럼 바삭하게 1:1로 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튀김가루에 묻혀서요. 그래야 이게 물 데쳤기 때문에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김가루를 묻혀두면 튀길 때 튀지 않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히면 튀김 옷을 많이 안 입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반컵 넣고요. 물도 반컵 넣으시면 됩니다. 얼음을 동동 띄워서 얼음물입니다. 부숴주세요. 조금 되시게. 그러면 온도가요, 위에서 뜨니까 튀깁니다. 두릅은 쓴맛도 입맛 없는 봄철에 입맛을 돋워주는 합니다. 쌍두릅이 통실해 더 이쁘네요. 시골 오빠 집에 나무두릅이 있는데 걔는 튀기면 아지가 쭉 잎사귀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걔도 이뻐요. 아직 나지 않았더라고요. 두번 튀깁니다. 한 번은 익기 위해서 튀기는 거고요. 한 번은 수분을 빼고 바삭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양팩인데 억지 많아요. 또 반은 두릅 강해 하려고 했습니다. 소리가 나서 바삭바삭 맛있어요. 통통해서 더 맛있어요. 됐습니다. 두릅 오징어 강해합니다. 두릅 끓는 물에 데쳐서 소금 넣고 데쳐서요. 찬물에 담가서 물기를 뺐고 오징어도 데쳐서 칼집 넣어서 데쳤습니다. 그래서 돌돌돌 말아줄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요. 말리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요 썰어주면 됩니다. 어슷으로 칼집을 하면 뽑힌 것처럼 이쁘죠. 그러면 오징어를 하나 넣고 이렇게 말아주면 되죠.
뒤에다가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잎사귀를 넣어주세요. 젓가락으로요. 이쑤시개 해도 됩니다. 짠, 다 됐습니다. 두릅 장아찌 합니다. 두릅 장아찌는 간장 장아찌로 하는데 오늘은 고추장 장아찌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릅은 산 게 아니고 어제 우리 아저씨가 시골 갔는데 지인이 준 겁니다. 한 1kg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고추장 장아찌를 해두면 오래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달짝지근하게 더 간장 장아찌보다는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두릅은 사포닌과 단백질, 지방, 당질, 섬유질, 1, 칼슘, 철분, 염산의 무기질과 비타민 C, E, B1, B2의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철에 나는 두릅은 완전 영양 덩어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릅이 하는 역할이 말이에요. 우리 기를 보강하고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효능도 있고요. 양기를 보강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있고 혈관을 정화하고 혈정 지지를 줄여줍니다.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어지럼증이나 비늘도 예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몸속 노폐물 배출하고 나트륨을 배출을 돕는 효능도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도 있고요. 당뇨병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거죠. 열을 내려주는 효능, 기분을 복돋아주는 효능도 있다는 거죠. 기운을 복돋아주는 효능입니다. 열을 내려주는 효능과 기운을 복돋아주는 효능. 그 두릅이 효능이 6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완전 이봄 제철에 나는 천물이인 두릅은 완전 영양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러면 두릅은 요 밑에 부분이 나무에서 올라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를 잘라주시면 되죠. 요 첫 이 나무하고 붙어 있는 요 입은요 좀 떼주고 이 두릅이 좀 큰 애들은 반으로 잘라서 잎사귀도 좀 잘라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소금에 절입니다. 끓는 물에 데쳐서 하기도 하는데 생걸로 하면 두릅 안에 독칼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절이거나 끓는 물에 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 1kg 될 것 같아요. 나무동처럼 생긴 애들은 이렇게 조금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에 절여서 2시간 정도 절여준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서 양념에 묻혀서 보관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금에 절여봅니다. 조금씩 넣으세요. 가시가 있어요. 조심해서 절이세요. 그래서 새순이라서 아직 가시는 단단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어릴 때 튀김해주면 이 향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더니 입에도 안 되더니 저번에 딸은 조금 먹더라고요. 그렇다고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젊었기 때문에 아직 기운이 딸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 아들 나이가 되면 35살이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몸이 좋은 거를 찾더라고요. 맛있겠다.